5페이지 나와 있는 일형식 완전자동사부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완전자동사입니다. 자.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완전자동사 써있어요. 완전자동사. 자, 완전자동사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완전이란 말이 나왔죠. 완전의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불완전하죠. 아, 내가 뭔가 불완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내가 불완전해서 지금 보충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하세요? 완전하면 왜 왔냐 여기 꺼지시지? 좌우지간? 완전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럴 때 불완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완전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보충이 필요 없다는 거야. 보충이 필요 없다. 즉 뭐가 필요 없다? 보호가 필요 없다. 그렇죠? 완전하니까 보충해 줄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보충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아, 예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약간 진심이 담겨 있지만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살쪄서 안 되겠다. 좌우지간 나는 완전한 사람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 즉 더 이상 보충할 게 없으니까. 맞죠? 이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이란 말은 뭐가 필요 없다는 뜻이야?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가 필요 없다? 보충해주는 단어.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보호가 필요 없는 게 완전. 두 번째 자동사. 그렇죠? 자동사란 것은 뭘 뜻하는 거야? 자동사의 반대말은 뭐고? 타동사고. 자동사의 반대말은 뭐야? 타동사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동사의 반대말은 뭐야? 타동사고. 타동사에는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그럼 자동사에는 목적어가 없어? 어? 없어? 두 가지야.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두 번 물어볼 땐 잘 생각해 봐야 돼.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해. 두 번째는 알겠습니까? 항상 없어? 자, 글쎄요란 말이야. 왜냐하면 자동사는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죠.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바로 가거든 제가. 근데 한 번 더 물어볼 때는 항상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좀 글쎄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긴 하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야. 그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 애매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원래 없기도 합니다. 첫째는 없죠. 근데 너무 목적어를 쓰고 싶은 거야. 너무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뭘 쓴다는 거야? 전치사를 동반한다는 거죠. 전치사를 동반해서 뭘 쓴다는 거야? 목적어를 쓰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너 지금 누구 기다려? 그랬더니 아, 나 지금 교수님 기다리고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I'm waiting. 웨이트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친구가 아, 말해봐 누구 기다려? I'm waiting. 너 뭐죠? 너 왜 그래 그러면 웨이트가 자동사야. 이러면 그죠?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아, 이 병신 새끼. 포 쓰면 되지. 그렇죠? 아, 맞다. 포. 그렇죠? 이게 뭘 쓴단 말이야? 자동사는 전치사를 원래 쓸 수가 없는데 쓰려고 하면 뭘 쓴다는 거야? 전치사를 원래 쓸 수가 없는데 목적어를 쓰려고 하면 뭘 쓴다? 전치사를 동반해서 목적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맞나요? 자동사는 그래서 목적어 없는 거 하나. 두 번째,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 뭘 쓴다? 전치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전치사를 써서 목적어를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됐어? 오케이. 두 번째, 이 조건만 있으면 돼요. 자동사에는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대신 목적어는 못 나오지만 그리고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를 동반하지만 무엇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식어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수식어. 자, 수식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명사 수식어라는 형용사나 그렇죠? 아니면 부사 수식어가 아니라 동사 수식어는 뭡니까? 부사. 이 두 가지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잖아요. 정말 이해하시죠? 수식어는 쓸 수 있는 거야. 수식어는. 즉 앞에 나온 주어 앞에 형용사랄지 주어 뒤에 어떻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각종 수식어랄지 동사 뒤에 나오는 수식어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사는 짧다라는 말이 안 되죠. 타동사는 목적어만 쓰는데 자동사는 전치사 목적어니까 자동사가 타동사보다 길 수 있죠. 두 번째, 자동사의 수식어가 달랑달랑 많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수식어 때문에 형식은 일형식이고 자동사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조낸 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까? 자동사가 짧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요거란 말이에요. 수식어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명사 수식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명사 수식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대신 이 명사 수식어는 어디 앞에 나와야 됩니까? 동사 앞에 나와야죠. 주어, 동사가 있으면 명사 수식어는 어때? 동사 앞에 나와야죠. 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어 형용사는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서 가세요. 괜찮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영어를 잘하신 분이 어때요? 우연히 본의 아니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랄지. 그렇죠? 농담이고요. 좌우지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잘 보시라고. 이해를 잘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대충 가지 말고. 저는 어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근조근 해서 어떻습니까? 동사를 아예 끝장을 봐버릴 생각이거든요. 왜? 동사만 끝장을 보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으니까? 문장이 보이니까요. 빨리 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형식만 해도 돼요. 오늘 일형식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아까 서론이 길어서. 아, 끝날 수도 있어. 뭐 이 새끼는 일형식만 가지고 두 시간을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치만 갖고 네 시간도 해요. 도치 설명 다 하려면 네 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급하시면 중간에 가세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뭐 잘 되는 일 있겠어. 그렇게 급하게 가가지고. 어쨌든 좌우지간 잘 되려보자고. 자, 뭐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나오려면 어떻습니까? 요 앞에 나오거나 형용사는 요 앞에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동사를 어때? 주어 뒤에 나오거나. 그렇죠? 동사 앞에 나와야 돼. 반드시. 형용사는 어떻습니까? 왜? 주 어때? 주어인 명사를 꾸미기엔 형용사는 요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 녀석인데 어떤 녀석입니까? 그렇죠? Good at English. 영어를 참 잘하는 그 녀석. 형용사가 혼자 나오면 앞에 나오고 형용사가 다른 전치사를 동반해서 어떻습니까? 저 형용사 구가 되면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죠? 분사도 그래요. 분사도 혼자 나오면 앞에 나올 수 있지만 분사도 다른 애를 동반하면 분사 구가 되면 명사 뒤에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제 말 완전 맞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형용사는 이렇게 뒤에서 꾸밀 수도 있어요. 대신 형용사가 못 나오는 데가 있죠? 동사 뒤에는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그렇죠? 왜요? 동사 뒤에 나오면 그 형용사는 뭐가 돼버려? 보호가 돼버려. 그러면 더 이상 일형식이 아니야? 일형식 아니야. 일형식 동사는 그래서 절대로 형용사를 취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잖아. 일형식 동사는 어떻습니까? 이 동사를 꾸밀 때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지가 아니라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고 배우셨죠? 맞아요? 형용사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뭘 써야 한다? 부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일형식 동사에서. 맞아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이해하시죠? 그래서 본문 보시면 나와요. 이제 봅시다. 일형식 동사 하트는 하나예요. 그렇죠? 일형식 동사 하트는 하나. 그렇죠? 많이 내고 싶지만 일형식 동사에는 하트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출제가 되어집니다. 보어나 목적어 없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벽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며 문장 설명이 가능하다. 즉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보충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이야기한다. 완전이란 말이 보호가 필요 없다는 거고 자동사란 말이 목적어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I go. 그렇죠? 그렇다고 일형식 문장이 나는 간다처럼 짧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영어 문장은 주 요소를 빼고 나면 항상 수식어구를 고려해야 된다. A sexy girl goes there. 섹시한 소녀가 저기로 간다. 저는 왜 이런 예문만 쓸까요? 자우지가 이렇게 할 때 섹시한 형용사가 뭘 꾸밉니까? 걸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간다 뒤에 부사 대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I go처럼 주어 동사만 나오는 것이 절대 일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앞에 나올 수 있고요.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뒤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기본적 문장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특히 일형식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수식어구는 주어 뒤는 형용사적 성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 수식어 형용사적 성격, 동사 뒤는 부사적 성격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문장은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다시피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본 적 있었죠? 따라해보세요. 네. 네. 본 적 있잖아. 그죠? 됐습니까? 그죠? 자꾸 네 하는 버릇 들이셔야 돼.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나 혼자만 시키지 말고. 자, 우리 뒤에 조금만 난방 좀 꺼줄까? 그죠? 이게, 네. 이 뜨거운 공기가 노화를 촉진하거든요. 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번 봤듯이 The Lady 나왔습니다. 관계사 나왔죠? Who, which, that.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Who 대신에 whom, 목적격. 목적격은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사에서 배우시면 되고 어쨌든 who가 나왔으면 앞에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내가 스토킹하는 그 레이디가 저기 간다. 나는 외모이 왜 이러지? 내가 스토킹하는 The Lady가 저기 간다는 거죠. 당연히 whom부터 시작해서 whom I'm stalking이 가로로 묶으시고 the lady가 주어고요. 당연히 goes는 동사고요. 됐죠? whom I'm like stalking은 어때?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어떻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명사 수식어가 된 거죠.
관계사로서 됐습니까? 그리고 동사 수식어 되어가 보이고요. 절대로 그래서 일형식 문장은 짧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짧아야 일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규칙적으로 갑니다. 부사가 동사를 꾸미고 있죠?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I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갑니다. 보세요. 목적어, 간다고 할 때 어디 가는지 목적으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씁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규칙적으로. 누구와? With my younger brother. 동생과 갑니다. Every, 매일 아침. 나왔죠? 자, 문장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식이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every morning, 부사적 대격. 다 일형식 아니겠습니까? 맞죠? 부사란 말이에요. I didn't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왔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것도 뭡니까? 부사죠? 맞습니까? 동사 수식어. 맞잖아요? 접속. 아,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번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지막 복습하고 갑니다. 이제 주어를 꾸미는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고요. 수업 중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어를 꾸미는 아니면 해석의 원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테고요.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에는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 전, 관, 분, 주, 부, 동, 형. 자, 첫 달에는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 번 봐도 그렇죠? 예,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 알죠? 주어를 항상 칼 분석하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딱딱 뚝뚝 잘라서 다 분석하셔야 돼. 지금 빨라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지금 빨라질 필요 없단 말이야. 가끔 여러분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선생님 저는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수영할 때 네가 박태환이냐고요. 그렇게 빨리 올 필요 있어? 없어?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올바른 수영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좀 느리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빨라지죠. 처음 수영 배울 때 어떻습니까? 수영 자세 신경 안 쓰고 배우면 지는 빠른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그 자리예요. 그렇죠? 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걔 옆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너무 물이 많이 튀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세를 배울 때는 딱딱 끊어서 정확히 배우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웠던 것이 지난번에 했던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관계사 플러스 동사나 주어동사, 분사는 앞에서 꾸미고 분사 후,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격 생략된 거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부정사, 투부정사 명사 꾸미고요. 그 다음 동격, 똑같은 말 나오죠. 명사, 컴마 명사, 형용사는 앞에서 꾸미고 형용사 후. 이렇게 지난번에 알려드렸고요. 잠깐 더 복습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주 동사를 꾸미는, 동사를 꾸미는, 물론 동사를 꾸미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사를 꾸미는 말은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쓰거나 동사 뒤에 쓰거나 문장 제일 뒤에 쓴다고 그랬죠. 이해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네. 버릇이 안 돼서 그래. 그렇죠?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자꾸 버릇이 되셔야 돼요. 뭔가 말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렇죠? 자꾸 저만 말 시키지 말고. 자, 동사를 꾸미는 동사 수식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있거나 동사 뒤에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포함해서 문장이 제일 뒤에 있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됐나요? 오케이. 동사 수식어는 그래서 금방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동사 수식어는 다섯 개란 말이야. 부 전부 부분. 전부가 부분이래요. 부 전부 부분. 자 한 번만 짚고 그냥 갈게요.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 건데 또 처음 오신 분. 자 봐. 자 부사입니다. 첫 번째가 부사 아시죠? 부사. 부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제가 그렇죠 전화를 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리 저한테 연락해서 집안일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신 분은 제가 예, 용서를 해드리는데 자, 안 그러신 분은 이제 끝이야. 우리는 수업이 저 지금 표시를 하고 예, 수업을 들으시고 난 뒤에 안 오신 분은 아예 그렇죠 끝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오시는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저한테 핸드폰 번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시나? 적어드렸죠 제가? 예, 적어드렸으니까 맞죠? 적어드렸죠, 그렇죠? 예, 전화를 미리 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그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오고 난 뒤 어떻습니까, 그렇죠? 깜빡했네? 그러면 좋으세요? 와가지고 수업 듣고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오더니 아, 너는 있었다? 나 깜빡했어.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럼 나쁘겠죠? 좋을까? 한번 해볼까 다음 주부터? 어? 한 3주 깜빡해볼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어때? 서로의 사정을 생각하시라고 그렇죠?
맞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오시기 전 저한테 문자 하시면서 처음 못 오겠다 하면 예 하셔야 지금 저도 안 오신 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니면 돈 내고 인터넷 수업을 들었거나 그렇죠? 돈 내고 듣는 거 내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돈 내고 듣겠다는데. 돈 내고 들으세요. 뭐 집안에 돈 좀 있나 보지. 돈으로 해봐라. 잘 들어보자. 자, 오징어 보란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주시고 제가 안 오신 분은 가입해 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가입해 쉬고 아예 삭제를 제 리스트에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한 3명 남아있더라도 그렇죠? 다 삭제하고 나면 3명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3명 남아있더라도 저는 즐겁게 3명 데리고 그렇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숫자가 많은 거 맞고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기 일의 우선순위에서 어때? 높은 걸 둬야 됩니다. 항상 공부를 하거나 뭐를 하든지.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어떻습니까? 다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해볼까? 그러면 곤란하죠. 시간이 남네. 동사특강 들어볼까?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거기가 제일 따뜻하고 그래도 가끔 그 새끼 웃겨.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부사.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배우셨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정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 조동사 있죠 여러분들? 때 이후 양보 조건 양태 그죠?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조동사. 그 다음에 분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 분사는 명사 앞에서 꾸미고 분사 구는 명사 뒤에서 꾸미고 분사 구는 어떻습니까? 동사를 꾸미고 알잖아 분사 구문은 ing나 pp가 분사 구문이 되면 동사 뒤에 꾸미거나 분사 구문이 제일 앞에 나올 때도 있죠? 문장 제일 뒤에 나올 때도 있죠? 동사 뒤에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기로 하고 원래는 이게 우리 수업에서 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야 잠깐.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Because my father was sick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거야.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다. 고가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to를 취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 플러스 조동사가 돼서 이것이 아버지가 아프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다 해서 앞에 나온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케이. 자, 일형식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일형식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단독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용사 단독이 되면 뭐가 되니까? 이형식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부사로 바꿔야 된다. 아시죠? 일형식 동사, 앞에 동사가 일형식 동사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은 자, 선생님 저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러신 분 있어요, 그죠? 아, 일형식 동사 확신이 없다. 그러신 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이따가 제가 이형식 동사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형식 동사라는 확신이 생겨. 아, 이 동사는 이형식이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이 동사는 이형식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 이형식 동사가 아니면 그것은 몇 형식이겠습니까? 일형식 동사겠죠, 그죠? 오케이,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뭘 쓴다? 반드시 부사로 바꾼다. 그래서 I go regular가 아니라 I go regularly. 부사를 써야죠. 일형식은 이처럼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식어 패턴과 어떻습니까? 지금 봤듯이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형용사를 쓰면 안 되고 부사를 써야 한다. 가장 간단하지만 기본입니다. 오케이, 다음. 주요 일형식 동사 정리 갑니다. 이제 아셔야죠. 이 주요 일형식 동사 정리가 별표고요. 주요 일형식 동사 정리에다 화살표를 그어주세요. 왜 화살표를 그었냐? 메모를 하시라고. 뭐가 불가야? 수동태 불가. 일형식 동사라는 확신이 있으면 수동태는 불가능하죠. 맞아요? 맞죠? 네. 자, 그 말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공식이 뭐야? 수동태 어렵나? 쉽잖아. 수동태 공식이 뭡니까? 목적어 앞으로 나오고 뒤에 뭘 쓴다? BPP를 쓴다. by 이하는 뭐 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수동태 끝. 가끔 보면 이재현 선생님이 그쵸?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수동태 어렵지 않아요. 그쵸? 수동태 목적어 앞에 나오고 뭘 쓰면 돼? BPP 쓰고 by 이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10초만 끝나는... 이게 수동태예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물론 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수동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수동태에게는 알잖아요, 그렇죠? 목적어 주어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수동태는 원래 뭐가 있었어야 됩니까?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었어야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형식과 이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죠. 왜? 일형식 동사와 이형식 동사는 애시당초 그 문장에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일형식은 목적어 보호 다 없고 이형식은 보호만 있고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뭐 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했을 때 갑자기 신부가 브라이드가 뭐 했습니까? She was disappeared. 사라졌다. 왜 틀려? 어? 틀려? 왜 틀려? 사라졌다. 딱 좋은데? 사라졌다. 왜 틀려? 틀려. 왜? disappear는 몇 형식 동사입니까? 일형식 동사. 뜻이 무슨 뜻이야? 사라지다의 뜻이고 원래 목적어나 보호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수동태를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선생님? 사라졌다. 좋구만. 사라지다. 좋구만. 안 좋아. 사라지다. 뭐마에 지다. BPP. 사라지다. 좋은데. 안 좋아. 그렇죠? 이게 워스가 없어야 좋아. 알겠습니까? 왜? disappear는 무슨 몇 형식 동사니까? 일형식 동사니까. 맞죠? 일형식 동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표시하라는 선생님이 말한 거야 지금. 가끔씩 저 일형식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A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my professor 교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사라지다. 수동태를 쓰면 안 됩니다. disappear. 자, ghost exist. 귀신은 어떤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다 exist.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accident will happen. 사고는 어떻습니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Accidents will happen이란 말이야.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뜻이죠. Will happen. Will은 뭘 나타낼 때? 경향을 나타낼 때. 아유, 사고는 나기 마련이죠. 이런 말 쓸 때 뭘 씁니까? Accidents will happen. Happen도 뭡니까? 일형식 동사입니다. 발생하다. 수동태 쓰면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었다. 수동태 쓰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습니다. occur나 take place 마찬가지야. 다 발생하다 뜻이야. 수동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My new sewing machine. 새로운 재봉틀은 어때? 작동됩니다. 아주 어떻습니까? 그렇죠? smoothly. 아주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만하게 잘 작동이 됩니다. 작동되다는데 work는 수동태 쓸 수 있다 없다? 자, work 아시죠? 워크란 동사 알아놉시다. 제가 말했죠. 진도 포기한다고 저는. 워크란 동사 사람 주어 나옵니다. 무슨 뜻이야? 사람 주어 뭐하다? 뭐가 이게 어렵다고 말을 하세요. 뭐하다? 일하다. 힘들어 이거? 워크는 뭐하다? 일하다. 많이 힘드냐 이거? 오케이. 자, 기계 나왔어. 기계 뭐하다? 작동하다, 작동되다. 상관없죠. 작동하다 혹은 작동되다. 기기가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동된다고 해서 수동태 쓰면 안 돼. 선생님, 작동되잖아요. 내가 작동했는데. 뭐 이러면 그렇죠? 정신 차려. 이건 operate야, operate. 내가 operate 한 거고 기계는 작동되었다 할 때는 be operated야. 기계가 작동된다 할 때 뭘 씁니까? 이것은 뭘 쓰는 거야? work을 쓸 때는 뭐가 됩니까? 일형식 동사라고. 알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 하다는 능동, 되다, 지다는 수동.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영어는 동사를 잘 봐야 돼, 동사를. 제발 아시겠습니까? 영어는 뭘 잘 봐야 돼? 동사를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워크란 동사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거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그렇죠?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 그렇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야.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 말은 맞지만 어떤 동사는요. 아까 했잖아. 지난번에 missing 쓴다고 했죠. child is missing이야. 애가 실종됐는데요. missed를 쓰는 게 아니라 is missing. 능동을 써야죠. 왜? miss는 무슨 동사니까? 실종됐다 할 때는 일형식 동사니까. 놓치다 할 때는 삼형식이 되지만 실종되다 할 때는 몇 형식이야? 일형식 동사니까. 아시겠습니까? The child is missed는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아이가 놓쳐졌다. 물론 아이를 잡고 있다 놓치면 되죠. 그렇죠?
실종됐다 할 때 수동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다양한 동사의 느낌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입니다. 몇 개 더 맞추는 게 목적이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몇 개 더 맞추고 싶으세요? 그런 수업? 이전쌤한테 가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는 이전쌤이 점수는 올려주실 거고요. 저는 감각을 살려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쓰는 겁니까? 그렇죠? 기계를 쓰면 어때? 워크를 쓰면 작동하다, 작동되다. 작동되다인데 수동태 쓰면 되는데 안 돼. 앞에 뭐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이 나오거나 프로그램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뭐하다? 효과가 있다. 이 약은 효과가 있다. 그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 선생님 수업은 효과가 있다. 이럴 때 뭐 씁니까? 그렇죠? That program works. This drug works. On headache. On 쓰면 어떻습니까? 두통에 효과가 있다. 됐나요? 보세요. 워크도 어떻습니까? 뜻이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워크의 뜻이 되게 많지만 이 딱 세 개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나오면 뭐하다? 일하다. 기계가 나오면 뭐하다? 작동하다, 작동되다. 수동태는 안 되니까 없이 당초. 약이 나오면 약에 뭐야? 효과가 있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그 수업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 쓸 때 뭘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워크를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확인했고요. Accident will happen. A new sewing machine works smoothly. 작동되다 뜻이고요. She rose. 그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 ris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조심하시고 walk out. 그리고 걸어 나갔다. 아시죠? 이런 거? 자. rise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다의 뜻이죠. 자, 뭔가가 올라가다, 일어나다 할 때 뭘 씁니까? rise 쓰는 거 아시죠?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저 나중에 주의할 것들 다 정리해드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rise는 일어나다 뜻입니다. 그렇죠? 뭔가 일어나다 할 때 rise 쓰는 거야. 뒤에 목적어 쓴다 안 쓴다? 목적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수동태 is risen 이런 거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말 쓸 때 I saw the smoke.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았다 할 때 어떻습니까? 모락모락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거. 연기는 이럴 때 썼습니까? 여기다 reason 쓰면 안 된단 말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수동태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rise. 아 선생님 누군가 연기를 피어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럼 연기는 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rise는 수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피어올린 연기할 때는 뭘 씁니까? raise를 쓰는 거야. raise는 뒤에 뭘 씁니까?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죠. 맞아요? 뭐뭐를 올리다. 원래 raise의 뜻이 세 개잖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올, 기, 기. 올리다, 두 번째. 기, 기르다, 세 번째. 기, 금을 모금하다. 동사는 다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다 끝나고 나면 동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raise는 뜻이 세 개야. 그래서 올리다, 기르다, 기금을 모금하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용기가 올려지다 할 때는 당연히 이때는 어떻습니까? rise가 맞고요. 그렇죠? 왜? rise 동사는 수동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일형식 동사니까. 대신 raise를 쓰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raise 쓰면 안 되죠? 연기가 뭘 올렸어? 연기는 올려? 진 거니까 raise 들을 써야죠. 연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올려진 것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어요? 자, 어려우시면 네,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저는 항상 6중에 있으니까 오늘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8시에서 9시가 6중에 있을 거니까 항상 질문을 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분명히 오늘 배우신 것도 정리하실 거라고 그렇죠? 노트에다 따로 정리하셔야죠. 여기 있는 거 보고 오시면 안 돼. 공부하시면서 제일 바보 같은 것들이 뭐냐면 있는 거 눈으로 보는 애 그렇죠? 눈을 파버려야 돼. 말씀드렸죠 그렇죠? 확 하나만 파. 하나는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확 파버려. 파버려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어떻습니까? 손으로 정리하셔야 돼. 다시 정리하셔야 돼.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서 다른 노트에다 예쁜 노트에다 다시 정리하셔야 돼. 그 공부하는 버릇이에요. 그래서 항상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합격 노트가 있죠. 그거 아세요? 합격생 중에서 합격 노트 없는 학생이 있어 없어? 단 한 명도 없어요. 눈으로 본 애들은 다 불합격해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죠? 합격생들은 항상 합격 노트가 있어요. 자기만의 비법 노트가 다 있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셔야 돼.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고요. 자, B번 대표적인 뜻일 때는 다른 형식이지만 다음의 뜻일 때는 일형식도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배웠잖아. 메이크 동사는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메이크 동사는 뒤에 뭐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면 뭐였습니까? 뭐뭐를 만들다지만 일형식이 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교회를 향해서 뭐하다? 가다의 뜻이야. 출발하다, 가다. 됐죠? 원래 메이크는 만들다지만 일형식이 되면 무슨 뜻이다? 어딜 향해? 가다의 뜻이 되죠. 맞아요? 두 번째. A book is on the shelf. 비동사는 어때? 대표적인 뜻은 뭐뭐이다의 뜻이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동사 뒤에 뭘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일형식이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동반해서 일형식이 되면 뭐가 됩니까? 뭐뭐가? 있다의 뜻이 되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동반해서 혹은 장소 부사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의 뜻이 되죠. 맞습니까? 원래는 이다지만 그렇죠? 세 번째. 책 한 권이 지금 어때? 선반 위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당신의 age는 doesn't count란 말이야. 맞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렇죠? 예문인데 요 age,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좀 추해 보이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count란 말이야. count는 뒤에 뭘 쓴단 말이야? 그렇죠? 목적어를 쓰면 뭐야? 뭐뭐를? 세다의 뜻이죠. 헤아리다. 그렇죠? count 10, 10까지 세. 이런 말 쓰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 쓸 때 어떻습니까? count는 세다의 뜻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뭐뭐가? 중요하다 뜻이 되죠. 당신의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는 나이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 카운트야. 카운트 무슨 뜻이다? 중요하다의 뜻이다. 맞나요? 오케이. Honest doesn't always matter. 자, 나오죠. Honest. 메터도 마찬가지야. 메터도 뒤에 목적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 뜻이야. 정직함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됐죠? 정직함이란 것이 항상 어때 중요한 것은 아니란 뜻이죠. 가끔씩은 어떻습니까? 정직함을 통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이렇게 머리하고 왔을 때 정직하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자른 거지 이렇게 말했을 때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용사가 자르고 어떻습니까? 너한테 사과했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정직함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오케이. 자, will 2,000, 그렇죠? dollars. 많이네. 그렇죠? 20,000 dollars. 2만 달러는 어떻습니까? 맞나? 숫자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예. 20,000 dollars. 2만 달러는 do. 두가 목적이 있으면 뭐뭐를 하다의 뜻이지만 목적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뭐뭐로 충분하다. 2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that'll do.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do라는 동사가 뒤에 뭘 동반하면 목적을 동반하면 뭐뭐 하다 뜻이지만 뒤에 목적 없으면 무슨 뜻이야? 뭐뭐로 충분하다. 선생님, 동사는 이 강의 하나면 충분합니까? 그렇죠? This class will do란 말이야. 이 강의 하나면 충분합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의 동사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For mastering your verb exercise란 말이죠. 그렇죠? 동사에 대한 연습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강의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 때 This class will do란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pay 보이시죠? pay 마찬가지야. pay가 목적으로 쓰면 무슨 뜻이야? 뭐뭐를? 지불하다. 대신 목적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어때? 이득이 되다, 수치 맞다 그런 뜻이죠. 대박나다. 농사는 요즘 들어서 어떻습니까? 별로 수치 맞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말 쓸 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페이를 쓰면 페이 뒤에 뭔가 지불하다. 목적어 나오면 뭐뭐를 지불하다지만 목적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수치 맞다, 대박나다 그런 뜻이죠. 요즘 농사 지어서는요. 도대체 이윤이 안 남습니다. 이런 말 쓸 때 쓰는 표현이죠. 맞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The strain tells on the rescue team. 자, strain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tells란 말이죠. 자, strain이라는 단어는 어떤 긴장감이죠. 약간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다? tell도 나왔어. tell이 원래 뒤에 목적어 쓰면 tell me something. 뭔가를 말하다. 그렇죠? tell me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tell me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이 아이가 목적어 없으면 무슨 뜻이다? 나와 있죠?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영향을 미치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긴장감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그 rescue 팀에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영향을 미치다, 효과가 있다 할 때 뭘 씁니까? tell, on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자, 아직 일형식 안 끝났습니다. 한참 남았어, 아직. 일형식 지금 아직 한 장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C 갑니다.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일형식으로서도 어떻습니까? 일형식으로도 취급받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는 있다. 설명이 나왔죠. 자, 첫째. 자, 조심하세요. C번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둘째, 특정한 부사 성격을 동반하면
well, badly, smoothly, easily처럼. 셋째, 수동으로 해석되면 이때 어떻습니까? 일형식이 됩니다. 첫째, 사람 주어가 아니고, 물론 예외는 있으면 좀 이따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동사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사적 성격의 어떤 것을 동반합니다. 어떤 부사를 동반해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수동의 뜻이 되는데 수동태로 안 쓰고 뭐로 쓴다는 거야? 일형식 동사로 쓴다는 거죠. 얘를 좀 조심하셔야 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써요. 자, 그 책은 잘 팔립니다. 헐, 잘 팔리는데 수동태를 안 쓰고 뭘 썼습니까? 셀을 썼죠.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쓴다. 자, 앞에 주어가 사람 주어가 아닌 상태 속에서 뒤에 부사를 동반해서 어떻습니까? 이 셀을 쓰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 책이 잘 팔린다가 되죠. 맞아요? 안 신기하냐? 안 신기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책이 잘 팔린다면 우리는 항상 뭐로 생각해? 셀은 팔다고 팔리다는 수동태로 써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은 반이네. 자, 보란 말이 그죠? 팔다는 셀이고 팔린다는 어떻습니까? 원래 be sold를 써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뒤에 뭘 동반해서? 부사를 동반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능동으로 쓴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에서 전문용어로 중간태라고 그래.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중간태란 말을 씁니다. 참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속상할 때가 있어. 이 책이 잘 팔린다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상에서 셀은 팔다니까 팔리다면 뭘 써야 됩니까? 원래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얘가 어떻습니까? 뒤에 부사를 동반해서 수동태를 안 쓰고 능동태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회의가 드세요? 과연 영어가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드세요? 그렇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뭘 쓴다? 능동태를 써서 일형식을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는 그 책이 잘 팔린다고 했을 때 파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수동태를 쓰면 좀 곤란한 거예요. 수동태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위의 주체가 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해되었다면 뒤에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어제 맞고 들어왔다면 때린 사람이 있죠. 하지만 책이 팔린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느낌상? 그냥 서점에 놔둔 거고 사람이 사간 거죠. 판 사람이 있어? 돌아다니면서 책 사세요, 책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런 거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 쓴다는 거야? 애매하죠, 수동태 쓰기도. 그럴 땐 중간태를 동원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수동태가 아니면서 뜻은 수동태가 되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느낌 오세요? 오케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 연필은 잘 써집니다. 라이트는 쓰다란 말이 그죠? 그러면 또 잘 써지면 뭘 써야 될 것 같아? 수동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 펜슬이 잘 쓰여집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죠? 쓰여진다는데, 그죠? 연필을 쓰는 건 나잖아. 그죠? 연필이 잘 쓰여지는 건 마치 수동태로 써야 될 것 같지만 수동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뒤에 부사를 동반해서. 그죠? 응? 세 번째. 이 새 드레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 씻기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렇죠. 씻다는 뭐야? 워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씻기다는 뭘 써야 될 것 같아? 수동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수동태를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재미없으세요? 전 나름대로 재미있게 쓴 건데,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게 고민이 될 거라고요. 분명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일형식을 안 배운 건 아니잖아. 배웠죠? 이것도 배우셨나? 안 배운 것 같죠, 느낌상? 그렇죠? 잘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끝나고 나면 다 안다는 느낌 있잖아요? 야, 일형식 물어봐. 내 친구한테. 그렇죠? 야, 일형식에 대해서 다 물어봐. 다 알아. 다 아는 거거든? 제가 알고 있는 일형식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다 외우시면 저랑 똑같아지는 거야. 헐, 그건 아니지. 자, 오지간. 알겠습니까? 이론상 거의 비슷해진 사람. 알겠습니까? 저는 문법도 가르치고 독해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문법, 독해, 이 총망라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독해를 하시면서 필요한 문법상
문법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문법상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야. Ripe bananas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잘 익은 바나나들은 어떻습니까? 어때? 아주 원만하게 잘 벗겨진다 뜻이죠. 스무들리하게. 그렇죠? 스무들리. 어떻게 번역하지 이걸? 벗겨지는데 어떻게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아, 부드럽게 좋습니다. 자, 자 보니까 부드럽게 잘 벗겨지는 이럴 때 뭘 씁니까? 스무들리란 말. 이럴 때 벗겨지는 거지만 뭘 쓴다고요? 능동을 쓴다고요. 예문 통해서 반응을 잘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 이 고기는 this meat는 어떻습니까? cut smoothly. 또 나왔죠. 부드럽게 잘 잘려진다. 육질이 연하다. 잘 잘린다 할 때. 고기, 이 고기 참 부드럽네요 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this meat is soft. 이러지 말고. 그렇죠? 변태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잘 잘린다는 거죠. 아, 부드럽네요. 잘 잘리네요. 그런 뜻이었어. 이럴 때 뭘 씁니까? cut smoothly. 됐습니까? 잘리다지만 수동을 안 쓰고 뭘 쓴다고요? 중간태 능동을 쓴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 new car, 새 차는 어떻습니까? Handles will great, 어떻습니까? 다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주 쉽게 다루어집니다. 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 차는. 중고차에 비해서 새 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쉽게 쉽게 잘 조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맞죠? 됐습니까? 이럴 때. 잘 다루어진다, 조종되어진다지만 수동을 쓰지 않고 뭘 쓴다는 거야? 능동을 쓴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됐죠?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점이 있지만 첫째는 주어가 사람이라든가 밑줄 1번 쓰시고 특정한 부사 성격이 없다는 것 밑줄 2번 쓰시고 그래도 일형식 취급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간태가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 등장하는 방식은 맞은 걸로 등장합니다. 맞잖아요. 선생님 봐봐. 중요한 것은 틀린 걸 찾는 것도 좋지만 맞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죠. 이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수동태인 것 같은데 뭘 썼단 말이야? 능동태를 썼는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아,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틀린 건 딴 데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맞은 예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고 뭡니까? 오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틀린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하나 딱 껴있으면 여러분들은 뭐하게 됩니까? 이거 뭐야? 고기는 지가 자르는 게 아니잖아. 잘리잖아. 헐! 이러면서 쓰면 돼, 안 돼? 널 잘라버린다.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뭐로 나온다는 거야? 정답이 아니라 오답으로 나왔을 때 자꾸만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지금 배우셨으니까 안 치겠죠, 이제? 됐나요? 그 다음 보시라고. My wife. 사람 주어지만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진빨이 참 안 받아요. 그런 뜻이죠. 이럴 때 아내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포토그래프스란 말이에요. 사진을 찍는 거야? 찍히는 거야? 찍히지만 뭘로 쓴다고요? 능동으로 쓴단 말이에요. 나의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사진이 참 badly란 말이야. 더럽게 안 받아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내는 사진만 찍으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야. 잘 생각해보면 본질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끔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사진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포토샵이 있잖아. 그 다음. 그녀의 노트북은? 그녀의 새 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 지금 인쇄 중이다 할 때. 인쇄 중이니까 수동을 써야 될 거잖아. 하지만 뭘 쓴다는 거야? 능동을 쓰죠. 지금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부사가 없지만 첫 번째는 사람 주어지만 뭘 썼고요? 능동을 썼고요. 두 번째는 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썼습니까? 능동을 썼다는 거죠. A new house. 놀래고 그래. 자, 새로운 집은? 새로운 집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집 근처에 뭐가 다 지어지고 있다. 맞잖아,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데 뭘 쓴단 말이야? 능동을 쓰잖아요. 그렇죠? It's built가 아니라. 지어졌다. 지어지고 있다 할 때 뭘 씁니까? Building.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됐나? 이걸 우리가 중간태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그렇죠? 일형식이 과연 끝나네요, 여기서. 예,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죠?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등장하는 관용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드디어 일형식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네. 천신만고 끝에 일형식이 드디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엇입니까? 대어나 뭐가 나올 때? here가 나올 때 대어나 here가 나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대어나 here를? 무슨 도부사? 유 무슨 부사? 그렇죠. 무슨 도부사? 유 무슨 부사? 그렇죠. 예, 유 도부사.
네,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쵸? 무슨 도부사? 유 무슨 부사? 유도부사. 됐죠? 이걸 유도부사랍니다. 들어봤죠? 유도부사란 말. 안 들어봤나요? 자,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했을 때 이해하든지, 안 들어봤어요? 할 때 이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둘 다 씹으시면 배고프다는 거죠? 자, 보세요. 들어봤죠? 유도부사란 말. 들어봤단 말이에요. 뭘 유도하는 거야? 설마 이 부사가 운동한 건 아니죠? 나는 매일 유도를 해. 넌 태권도 아니? 넌 태권도 부사게? 그죠? 그건 아니죠. 유도부사는 뭘 유도하는 아닙니까? 도대체 뭘 유도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외우셨어요? 도치를 유도하는 거죠. 동사 주어 도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쵸? 자꾸 배우실 때 그렇죠. 너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교수님들 말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외워 그랬더니 진짜 무조건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외우셔야 돼. 우리가 목 위에 있는 거를 머리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해골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머리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뭐 병균이 침투하고 안 침투하고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 사람의 머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안 쓰고로 구분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자, 유도부사야. 유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부사만 딱 나오면 동사 주어가 되는 도치를 유도한다고 해서 도치 유도부사에서 원래는 도치 유도부사에서 도치가 생략돼서 어떻습니까? 유도부사란 말을 쓰죠. 상상? 예어가 나오면 뒷문장이 뭐 됩니까? 도치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비동사가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비동사 말고 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There comes my sister. 저기 어떻습니까? 내 동생이 온다. There stands. 저기 서 있다. Monster. 괴물이 서 있다. 아, 아니네. 괴물 같은 학생이네요. 이런 말 쓸 때. 이럴 때 뭘 쓴단 말이야? 이럴 때.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도부사는 거죠? 맞아요? 유도부사란 말이에요. 이럴 때 유도부사예요. 그렇죠? 비동사나. 여기 비동사란 말은 어때? 무슨 동사냐면 있다의 뜻으로서 일형식 동사란 뜻이야. 비동사나 혹은 여기서 이제 비동사 중심으로 써놨지만 쌤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죠. 비동사 말고도 어떻습니까? 일형식 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온 게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트가 두 개지 않습니까? 아까 나왔던 일형식 동사는 독해에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시험으로서는 약간 꽝이란 말이야. 하트 하나짜리. 물론 하트가 없는 것도 있지만 얘는 하트가 두 개야. 시험이 종종 등장을 하죠. 뭐가 등장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기 나온 비동사는 주인이 누구야? 대어가 주인이야? 뒤에 나온 얘가 주인이야? 뒤에 나온 얘가 주인이야? 대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가 단수면 단수 취급, 복수면 복수 취급. 차가 한 대 있으면 there is a car. 여러 대 있으면 there are some cars. there are가 돼야죠. there가 주어였으면 둘 다 is를 쓰는지 are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there가 주어가 아니고 there는 유도 부사입니다. 주어는 뒤에 나오죠. 너무나 간단한 건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시험 나오면 틀린다는 거 아십니까? 마무리 갑니다. 이제 봐보세요. 비동사가 다음의 형태의 문장으로 등장할 때 곧바로 일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there 비동사 주어. 이때 대어는 문장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어떤 문장을 이끕니까? 유도되는 문장을 이끈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도치된 문장을 이끈다는 의미에서 유도부사라고 부르며 해석하지는 않는다. There 대신 here가 나오기도 합니다. There are three girls in the classroom. 교실에 세 명이 어떻습니까?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There was little water. 이 어때 유리잔 속이 어떻습니까? 물이 거의 없습니다. little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물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있으면 a little를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 할 때 little를 쓰는 거고 조금 있으면 a little를 씁니다. 맞잖아요? 나도 친구가 조금 있다 할 때 뭘 씁니까? a few friends죠. 친구가 두세 명 있어야는 a few friends고 그렇죠? few가 어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few는 친구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따예요. 이런 뜻이죠. 내가 친구로 생각했던 그 아이는 밖에서 나보고 친구 아니래요. 그죠? 이게 few란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는 말. 나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밖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렇죠? 이런 게 어떻습니까? few입니다. 그렇죠? 있다 없다? 한 명 있다고 생각했지만 걔가 배신했을 때 뭘 쓰는 거야? few를 쓰는 거죠. 됐나요? 요거 됩니다. little도 마찬가지야.
물이 조금 있으면 a little. 하지만 그냥 little 아니고 little을 쓰면 어떻습니까?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없다 할 때 뭘 씁니까? 그냥 little를 쓰는 거죠. 맞죠? 오케이. Here comes 마찬가지야. 여기 온다는 거죠. Your price charming. Price charming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그렇죠. 뭡니까? Price charming 쓰면 뭐야? Price charming 뭐야? Price charming 어때? 죄송합니다. 그렇죠. Price charming이죠? 이거 Price charming 썼지 내가? 죄송합니다. Prince charming 그렇죠? Price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Price charming 뭐야 이게? Prince charming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백마탄 왕자라고 할 때 Prince charming 그렇죠? 신데렐라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 있잖습니까? 이런 거 있잖습니까? Prince charming 그렇죠? 너의 이상형 이럴 때 쓰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Prince charm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결정적인 오타를 내가 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소위 일치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를 맞추자는 것이다. 특히 이 관용 문장은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There has been a great many changes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There has been. 현재를 썼을 뿐이죠. 있다는 거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A great many changes가 주어니까 뭘 써야 되는 거야? Have been을 써야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틀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죠? 내용을 몰라 틀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장이 복잡해지면 틀리는 거야. A가 주어가 아니죠? A great many changes가 주어죠. Many를 꾸밀 때는 A great나 A good으로 꾸미는 거고 중요한 것은 a great는 어떤 수식어인 거고 주어는 뭡니까? changes죠. 많은 변화가 있다 할 때. 그래서 has been을 써야 돼? have been을 써야 돼? have been을 써야죠.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출제 빈도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니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자. 됐습니까? 시험은 얘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알겠죠? 오케이. 지금 제가 지금 다 배우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나서 그렇지 만약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험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조심하시라고. 이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there를 주어로 봐서 there has been 별로 이상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there has been이 아니고 뒤에 a great many changes니까 뭘 씁니까? changes가 주어기 때문에 앞에는 has been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have been을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됐죠? 좋아요. 자, 비동사 이외에는 exist나 go나 come, stand, live 등이 이런 모양으로 즉 지금 나온 동사가 다 일형식 동사였습니까? 온다는 거죠. there live 나오죠? 아름다운 공주가 princess 얘도 이상하죠? S 하나 더 써야죠? 제가 왕자 공주에 대해서 조금 이상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공주 할 때 왕자 공주 좀 싫어하나 봐요. 제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princess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할 때 뭐였습니까? They lived 보이시죠? 그 다음 They ghosts 였습니까? 그렇죠? Ambulance 구급차가 가는구나 이런 말 쓸 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중간에 반드시 비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동사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일형식입니다. 네, 오늘 일형식만 했어요. 했어요? 일형식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형식 보셨으니까 반드시 써보시고 체크해보시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됐죠?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 풀어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풀 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알겠죠? 됐나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